5 카라풀 매직 모드 이어서 가야죠. 갑니다. 갑니다. 저번 시간에 로키 잡았었죠. 어,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 그리고 오늘은 디아블로 3도 해야겠다. 너무 안 했다. 가자 한 모금. 오늘은 빨리 가야죠. 메인 로키를 잡았기 때문에 아마 안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냥 바로 잡겠습니다. 아무것도 없겠지. 로키 잡았는데 외면에서 나와서 로키가 위에서 나올 줄 알았어. 여기 나와야지 위에 있는 그 드래곤 프리스트를 안 겹치긴 하는데 그래도 말이야. 6번이군요 오랜만에 키면 다 까먹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좋아. 이렇게 아프니? 아프니? 어? 다 썰어주고요. 왜 이렇게 아프냐? 쭉쭉. 언제나 언제 와도 많은 것 같아 뭐. 근데 강할 때보단 약할 때보단 똑같이 많아. 돌고래. 뱀. 아 너무 이거 화면이 자 풀어주고요. 어디였더라? 잠깐만 저기 뱀. 아 저거 여기다 뱀을 해야지 나오던가? 이거는 왼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열리죠. 여기는 막혀있고 상자 있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이거 안 됐구만. 또 써줘야겠구만. 야 이리와. 어디서 정체불명? 뭐죠 그게? 그런 것도 있었나요? 일로 왔습니다. 뭐 있으면은 다시 돌아가죠 뭐. 지나온 구간이 있으면은. 지나온 구간에 있는 거죠? 오늘이 아 잠깐만. 아 야야야야 나 세이프. 하... 혹시 스포 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분명히 적어놨을텐데 아직 하지도 않은 걸 스포해버리면 안되겠죠? 숨겼습니다. 빼냈고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아프지? 빨리 다 잡자. 왜 이렇게 아프냐 쟤. 아, 죽여야겠는데. 아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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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최상급 이렇게 많이 회복돼? 잠깐만 왜 이렇게 회복돼? 150인데? 뭐야? 재생력이 높아서 그런가? 뭐지? 왜 이렇게 회복이 많이 되지?
거기 위치였나? 나 이거 헷갈려. 키자마자 스포를 당해버렸어. 근데 컬러풀 매직 스포 오랜만에 나온 것 같다. 왜안 나오나 했어. 어딨냐? 아, 뱀이군요. 채팅창을 원래는 이제 보이게 했잖아요. 트위치 때. 유튜브로 바꾸고 안 보이게 바꿨는데 잘한 것 같아. 나는. 채팅창 안 보이게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보였을 때. 네, 채팅도 이제 적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적게 올라가더라도 보이면 좋긴 한데, 왜 가리냐면, 스포가 더 많아요. 평범한 채팅 치는 것보다 스포랑 훈수가 더 많기 때문에 새 게임을 막 하잖아요. 같은 게임을 이제 해봤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달기 때문에 봐도 여러분들 압입니다. 다른 것좀 쓰자. 뭐죠? 아, 강국수 나고. 7번은 뭐였지? 주문 반사. 아, 나 그냥 센 것만 가져왔구나. 제압을 합시다, 빨리. 쭉 내려와봐. 잘 가린 건 잘, 가렸다기보다는 활성 안 시켜놓은 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어? 뭐야? 뭐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좀 차분하게 해야겠습니다. 약간 이제 아침이기 때문에 힘이 좀 후달리네요. 어제 너무 끔찍한 일이 있었어. 댕댕이가 어떻게 기저귀를 그렇게 꽉 채워놨는데 기저귀를 느슨하게 만든 다음에 옆으로 치워서 똥을 푸짐하게 싸놓고 그 유튜브 영상 보면은 외국인이 땅 파서 구덩이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진흙을 가져와서 발라서 물을 붓고 수영장을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똥을 다 발라놓는 바람에 닦느라고 너무 에너지 썼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게 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댓글을 가려놓는 게 훨씬 나아. 가끔 가다가 말이 없어지잖아요? 가끔 가다가 오디오가 딱길 때가 있잖아요. 저 새끼 갑자기 꿀 먹었지? 하면은 보통 이제 너잘 먹냐? 스포를 딱 보고 아 저거를 이제 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가장 이제 헷갈리는 게 스포를 애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스포를 했는데 특히 못 알아서 밴을 못 하겠지. 하도 스포를 사실 댓글을 쓰는데 다 사람들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티가 나거든요, 스포는. 너무 단순해 생각하는 게. 스포는 스포야. 개 뜬금없이 헛소리 적어놓으면은 어느 정도 생각을 유추해가지고 스포인 걸 알지. 학고방에 비행인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여제 방송을 이제 오래 하면서 스톤콜 나왔죠?
이제 새로 게임을 들어가면은 새롭게 이제 처음부터 같이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게임을 이제 해봤던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입이 근질근질한가 봐. 어쩔 수 없어. 배는 벤이야. 사실 스포하는 사람들은 스포만 하고 나가거든요. 유입이 아니라 그냥 스포하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주고 싶지 않아. 같이 보던 사람들 분위기도 다 망가져. 스포 한번 하면은 아이고 미안해요 하고 계속해 하는 사람은. 여태까지 스포를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바로 반 때려도 괜찮은 것 같아. 너무 밋밋해졌어. 주꾼밖에 안 나와. 주꾼은 그냥 체력만 많고 데미지 세고 그거야. 때려 잡으면 돼 그냥. 나는 너무 이제 유틸이 많은데 뭐야?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요? 왜 이러죠 얘? 또 방패냐 또? 방패 왜 이러냐? 근데 방어했는데 데미지가 들어온다 셈입니까? 방어 100% 방어인데? 이제 가서 그분만 처리하면 되나? 근데 나 아까 무슨 이상한 소리 들렸던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없지? 혹시 못 보고 넘어갔나? 아, 유튜브에 혹시 못 보고 넘어갔다고 알려주시면은 다시 와서 잡겠습니다. 아, 여기 다시 올수 없는 덴가? 아, 몰라. 오랜만에 좀 보지 않아, 좀. 분명 이상한 여자 소리 들렸거든요?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그게? 신간도 남는데 좀 찾아볼까? 아 근데 없을 것 같아. 앞에 있었는데 있을 리가 없지. 너무 밋밋해. 내 생각에는 없어 이제 메인에. 끝까지. 로키가 이름도 그렇고 전투력도 그렇고 나올 법했거든요? 마지막으로? 너무 일찍 나왔어. 이 근처에서 한번 나와서 겉다리를 한번 딱 끊어주고 갔으면 재밌었을 텐데. 여기쯤에서 서서 말이야. 걔보다 센 놈을 넣긴 애매하지. 그냥 딜이 셌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에는 전투 AI 자체를 높게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가면은. 건방 많이 썼으니까 이제 양손 무기로 바꿔볼까요? 양손 무기 좀. 빨라서 센거 같긴 한데 여기서 이제 게임을 진행하면서 죽은 네임드 NPC들도 많이 나오죠. 보통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울프릭 쪽으로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직업 퀘스트 쪽으로 좀 나오는데. 저거 왜 도와주겠다는지 모르겠어. 그냥 마크 보고 가면 됐는데. 아 깜짝이야. 저거 바로 추락 써도 안 맞고 그냥 도망가겠지? 빨리빨리 가죠. 용맹이랑 입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한게 없기 때문에 드래곤몬밖에 없죠? 야, 뭐 해도 솔직히 드래곤몬 짱이지. 무슨 은근히 센 편인데. 아, 너를 좀 찍어놓고 갈걸.
내 상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찍어두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은 메인 일단은 클리어 해놓고 지급 퀘스트 쪽에서도 보스가 있겠죠 아마? 아마 이게 보스가 많으니까 모드가 펼치다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토르 보기 전까지는 엔간에 선다 약할 것 같다. 검은용 같은 애가 있었으니까 또 없겠지. 전사 카운터가 없겠죠 이제. 지금 아까 로키는 법사 상대로 로키 셌을 거예요. 법사 카운터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마법이 잘 안 통하고. 사실 법사 카운터는 원래 모두 키면은 다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바닐라에도 있죠. 오첸버라고 마법 안 통하는 애. 마법이야 뭐 보통 저항력을 기본으로 많이 달아놓기 때문에. 이 모드에서 이제 저항력이 감소가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해도 무속성 공격이라던가 아 이게 어우 궁수 카운터라는 게 과연 있을까 근데 따라 좀 세야지. 네임드가 될 만한 소재를 이제 카운터로 배치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알드린 저번에 평가했기 때문에 그냥 죽여버리면 되겠죠? 제 볼 것도 없지 뭐. 버프가 너무 강력해. 버프 쓸 필요도 없었는데. 아 왜 코미맹이 소리가 나냐? 야 금빛으로 빛나고 있어. 소머리 고기도 먹을 수 있죠? 이게 또 어디서 나왔더라? 그 컴퍼니언에서 할아버지 죽었을 때 나오던가? 그때 안 나오겠지? 윈드컬러도 있고요. 어디선가 들어봤을 만한 사람들 있죠? 제일 특이했던 게 저기 보시면은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넌 잠깐만요. 오 저런데 그냥 노멀이야? 얘인가 얘였나? 너냐? 아닌데? 너였냐? 아니 누구였지? 여기 보시면은 이스그레모가 있을 텐데. 아 여기 얘인가 보다. 아니네? 저 어딨냐 얘? 에쿠는 올라프, 올라프도 있죠? 올라프도 이제 캐스트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얘는 그거 입고 있죠 지금? 세범법사 로브. 올라프도 허접하게 생겼어. 올라프는 보통 거기로 그거 드록으로 보잖아요? 드록으로 나왔었나? 아 익스그레모 여깄다. 익스그레모가 익스그레모 방패를 보통 들고 있죠. 아 방패가 이제 나오죠. 방패 많이 쓰죠? 익스그레모 이제 도끼 잘 안 쓰이기 때문에. 되게 점잖게 생겼어. 나는 독하게 생길 줄 알았는데 허접하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영웅들도 볼 수 있다는 거. 엘런더 퀘스트 읽으면서 스토리 느끼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런 거 좋아하겠죠. 나 그런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없애버리자고. 레벨업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해버리자 그냥. 620. 그럼 모처럼이니까 그거 해볼까? 그 녀석. 아 거분용 입고 있어서 지금 소환이 안 되는구나. 됐어 그럼.
되게 얌전히 있는다. 솔직히 나안 도와주잖아. 왜 있는 거야? 이건 꺼져야지 그냥. 빨리빨리 지워버려. 야, 너 목이 되게 유연하다. 그 나이면은 잘 돌아간다. 야, 너 근데 얼굴에 문신 있었구나. 네 얼굴에 관심 없어 몰랐는데. 언젠가 오블리비언은 윈도우 10권 그것도 있고 아마 잘 안 할 것 같은데 온라인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한글화가 된다면. 이거 약한 걸로 해도 돼요. 괜히 세게 안 해도. 어차피 얘네가 그 뚫어주기 때문에 나는 그냥 쓰기만 하면 됩니다. 알두이냐 뭐 당연히 추락 쓰고 잡으면 되겠죠. 아, 흔들렸어. 아, 어떻게 그 내려갔냐 거기서? 긴놈이 이제 좀. 문성은 이제 많이 맞게 되면은 후반에 튕깁니다 게임이. 보통 알두인까지 안 보는 게 나아요. 여기서 튕기는 게 많이 생성돼서 소분가돼서 나오기 때문에 빨리 죽여버리죠 뭐. 짜증나. 돌멩이가 거슬려. 돌멩이 사라져도 되더라고. 알류 75. 아,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왜 동료가 둘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너무 약해. 이제 파서낙스 때도 거의 1대1로 싸웠는데 그걸 도움 안 됐거든요 파서낙스. 아, 이게 뭐니? 페널티라도 좀 주던가 얘한테. 알두인이라는 존재 자체한테 이제 페널티를 부여해서. 사실 엄청 센데 어떤 조건 때문에. 아, 그 페널티가 얘네인가 세 명? 아, 내 생각이 짧았구만. 사라져. 저 모습은 썸네일로 너무 많이 써서 못 쓰겠다. 보내줘. 야, 예쁘다. 왔어. It is done. Alduin, indeed, his doom was. But I cannot celebrate his. I am glad you. Even, but I. You have savor your triumph. But this is not the last of what you will write upon the currents of time. Oh. 아, 너무 잔잔해 지금 기분. 남은 땅이나 먹어야겠다.
솔직히 별로 흥미가 떨어졌어. 죽군질 들어오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쎄 적들이. 바하무트보다 죽음의 대군주 궁수 한 10명 나오는 게 더 센 것 같아. 솔직히 원큐인데 그러면은 다릴 개체로서의 전투 능력이야. 근데 독 같은 걸 해서 지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간 녀석들이 이제 시너지 계통으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이제 죽군 궁술 2D를 맞아보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센 놈이 나오던가 그 정도지 뭐. 솔직히 에보니 워리어선에서 참 정리된다 대부분이. 만약에 컬러풀 매직을 또 하게 되면은 에보니 워리어를 데스라 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보스들이랑 다이다이를. 영수한 플러스 오다빈까지 배워줍니다. 스펙업 더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고민되네. 오늘은 좀 메인이나 보죠. 사실 나 찾아다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당연히 DLC인 이제 안 했죠, DLC 하나를? 이름 뭐였지? 뱀파이어? 던가드! 던가드도 있을 것 같고 던가드... 또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땡기지? 오늘은 어차피 디아블로2를 2부에서 할 거기 때문에 3를 오늘 1부에서는 그것만 갈까요 그러면은? 보스나 좀 잡아다닐까요? 보스 강한 보스를 한번 만나봐야지. 이거 여기 데미지 들어오네. 저거 좀 없애주면 안되나? 아서낙스? 그러면은 보스를 좀 보고 텐션이 너무 안 올라가. 흥미가 좀 꺼졌어. 컬러풀 보스를 찾아보죠. 안내도에 별로 그렇게 잘 맞진 않는다 안내도. 흡혈소자랑 이제 그 잡았구요. 검사 검은 용이 때 용이 또 있어? 상록수 숲으로 가면 있대요. 잠깐만요. 여기네. 갑시다. 이거부터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 각을 잡아야지. 너무 오래 하면 좀 그렇죠? 오히려 이상 오래되면 너무 질질 끄는 게 될 수도 있고. 싹 쓴 다음에 토르 잡는 걸로. 그래도 검은 형 덕분에 더 오래 했어. 내 생각에는
거기까지 갈만한 모드는 아니었는데 로키의 강함을 보니까 검은용이 상성이 좋았어. 회복약이 좀 필요하겠네. 저게 상륙수비죠. 뭐 숲에 넣어놨냐. 너냐? 넌 아닌 것 같다. 그래픽 깨져 있는 거 보니까 일반용이지? 전설용이네. 추락. 어, 그것도 안 걸고 그냥 오네. 얘 버프 걸 것도 없다. 야, 야, 너 너무 물기름이 센 거 아니냐? 맞자. 맥저야. 어디가? 아, 미쳤네. 맥저라 이 말이야. 오, 400 좋아. 아, 이제 빠네 이거. 끝나기 직전에 독한 녀석. 가장 많이 다는 거지 지금. 저거 나이도 높을 때 진짜 많이 달아. 귀찮아 죽겠어. 그냥 이제 대기 안 되는 것만으로도 귀찮은데 데미지도 많이 들어오니까 더 귀찮아. 아, 개 많이 들어와. 뭔가 회복되는 양이 엄청나다. 왜 이렇게 회복이 많이 되지? 어, 써있는 수치부터 훨씬 최상급 같은 거 150이면은 4개는 먹어야 되는데 2개만에 풀피되고 재생력이 검은력 효과가 회복 그것도 들어가나? 자, 쟤 잡았으니까 검은숲 가야지. 나 뭐하는 거야. 정신 안 차려. 사실 폴아웃도 커머널에서 싹 돌았기 때문에 어제 너 많이 돌았어. 이거 도는 거 하려면은 기가 빠져. 어디 보스? 어디 보자. 어이, 아 얘구나. 어, 깜짝이야. 뭐 이따위로 있냐? 그리고 비성공이네? 어, 센 놈인가 본데? 비성공인 거 보니까. 아, 왜 그래. 왜 2대1이야, 치사하게. 뭐야. 시슴. 여우. 나 원래 그렇게 있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돌아간 거야, 몸이? 어, 저기를 왜 보고 있지? 뭐가 있나? 어, 아, 튕겼어. 아, 분위기상 호수를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면 땅. 라면 땅 너무 좋다. 아침을 안 먹으니까 너무 든든해. 짭조름한 게. 요즘 하루에 한 끼 먹는 것 같아. 아, 시간이 애매하냐. 어중뜨냐. 식욕도 없고. 아, 올라가게 해주면 안 될까? 얼굴 좀 보자. 썸네일 찍기 불편한 위치에 있어. 딱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다. 얘도 시꺼만네. 근데 거의 다 시꺼만 애들만 있네. 얘는 그거죠? 그거죠? 다크소울 1 DLC에서 나오는 킹하면 싸우는 거. 지나가면서 한 때리고 가고 메이는 고가 묶어서 떨어뜨려주는.
뭔가 치킨처럼 생겼어. 썸네일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디자인이 별로라서. 그리고 앞다리가 이렇게 돼 있다. 와, 앞다리가 있어. 이것도 하나?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어떻게 해주면 돼? 바로 없애버리면 되나? 전투력을 좀 보자. 이리 와봐. 50밖에 안 되네. 검은용 카라미트. 와, 역시 검은용 맞네요. 그 다크소레가 검은용이기 때문에 이름도 똑같네. 얘가 검은용이네, 그럼. 오. 오, 아픈데 꽤? 다음부터 쪽이 훨씬 세긴 한데 그래도 아프긴 하다. 때려보면 되겠지, 이제. 패턴은 브레스밖에 없어? 좀 쏴봐. 다리 귀엽다, 앞다리. 드래곤 같아. 앞다리 있어야 돼, 나는. 약간 그게 좀 나은 것 같아. 너무 스카이림에서 앞다리 없는 애만 보니까 앞다리를 원해. 만져줄래? 거기 쏘는 거 이끼 없기. 같은 패턴이면 노잼이지. 야, 브레스 하나밖에 없냐? 아. 앉긴 앉네. 진짜 브레스 하나밖에 없나 봐. 어떡하지? 나 숨어 있어봐. 밀기 통하지. 무는 데미지는 꽤 세네, 은근히. 어떻게 그렇게 날라가니? 그래, 그냥 무난한데? 체력 좀 괜찮네. 그럭저럭이야. 튼튼하지도 않아. 알개치기 날라오고 있어. 꼬리군요. 이제 꼬리 판정이 들어간지 모르겠다. 사실 날아갈 때쯤에 쓰는 게 제일 낫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디자인은 오히려 난 나은 것 같아. 얼굴은 그렇죠. 저도 저기요. 뭐한 거야? 뭐 했어? 저항했다는데? 아, 반각이 있네. 오, 비틀거림이야, 그리고. 그래도 별론데? 아, 물기 데미 센거 같긴 한데? 사실 드래곤이라는 게 그냥 상대하기 쉽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벌리지 마시고요. 반피라고. 못 나네, 반피도? 야, 뭐가 이러냐? 뜨겁소. 반박이야? 아, 뭐야. 추락이 있는 시점에서? 내 상대는 안 된다. 그, 앞뒤 살짝 들어오는 건 괜찮네. 느낌 좋네. 근데 하늘이 돌아올 거지? 와, 하늘 되게 예쁘다, 뭔가 분위기가. 일단은 먼저 아이템 보고. 돈, 비늘, 루비아이라는 게 나오네요. 특수 능력이 들어가나 봐. 모든 무기가 무가가라고 돼 있네. 2배 피해를 줍니다. 적을 서치하고 2배 피해. 검은용 소환, 카라미트의 검, 강타 시 화염 폭발을 일으킵니다. 하늘이 안 변하는데? 아, 포카리를 맞댔어, 하늘이.
예쁜데? 다시 뭐 잡아야죠, 뭐. 빠르게 잡읍시다. 주문반사까지 걸면 솔직히 내가 한 방이라고 보겠어요. 아, 잘못했다. 주문반사 걸고 했어야 됐는데. 아, 지금 7번이 비었구나. 8번 쓰고. 추락은 걸려 있을 거 아니야. 마법을 회복해서. 아, 먼저 쐈어야 되는데 뭐 했냐. 이리 와봐. 바로 보내준다. 아, 거기 앉냐, 앉아도. 아, 독한 새끼 저거. 아, 왜 저딴 데 앉아? 바로 추락 걸었으면 못 나는데. 야! 어떻게. 시간 끌기를 해, 갑이. 안 통하죠? 뭐, 안 통한다고 말해줄 필요 없지만. 나안 세네. 벌써 안 통하지 않네? 벌써 돌아왔냐? 자식, 독한 새끼. 데미지 짱이야. 죽기 전에 죽이는 것. 하늘이 클린. 너무 약해. 격단 전투화만큼 나왔다. 카라미트의 검 정도밖에 볼게 없을 것 같은데? 볼까? 뚜껑이 바뀌었어. 소르트의 검. 소르트의 검이 110이고, 카라미트 이건 118이네. 카라미트가 더 세군요. 매직가 소모 사실 안 좋거든요. 뭐야? 때릴 때만 들어가네? 이동을 하는군요. 좀 써보자. 수르트 것도 써보고. 거인력이 만만하겠죠, 아무래도. 검은용 카라미트 잡았습니다. 무난해. 그냥 잡았어야. 너도 말고, 저도 말고. 이제 양손이랑 병행해도 상관없구나, 생각해보니까. 양손 올려주는 게 없지. 목걸이가 하나 있나? 장례행자 대신. 야, 잠깐만. 아, 아니구나. 움브라 데미지 몇이었어? 113. 야, 움브라가 진짜 세긴 엄청 세구나. 이게 뭐 터진 거야? 뭐야, 뭐 터진 거 맞아? 자, 기다려봐. 강타를 때리면은 뭐가 터진 거야? 그냥 빨리 때리는 게 다른데? 잠깐만, 터지는 거 맞아? 화염 폭발을 해방한대. 만화가 안 되는 건가 혹시? 뭐야? 소르트 쓰자, 소르트. 디자인 비슷한 거 뭐지? 청래가 뭔데? 뭐야? 왜안 나와? 이거보다 왜 빨라졌냐, 이렇게. 2소까지.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능력인가? 아, 골 때리는 게임. 저기 가까이 있다고? 어디? 아, 드래곤이야? 아, 귀찮네. 안녕하세요. 아, 테스트 좀 해봐야겠어. 소르트가 더 예쁜데, 디자인은. 근데 너무 검이 끝까지 안 붙어있다. 불이 끝까지 붙어있어야 간지가 나는데. 야봐, 청래 한번 맞아봐라. 오는 게 뭐가 청래야? 청래가 빨라서 안 나가는 건가, 스킬 것 때문에? 뭐야? 화염 폭발 어딨어? 이게 터질 텐데 분명히 다른 거 터지거든요.
뭐야? 야, 안 나와, 안 나와. 주방강 타야 되나? 어, 진짜네? 아무도 안 알려줘도 혼자 찾아내는. 저게 저렇게 터지는구나. 이거 혹시 그냥 터지냐? 어, 청래도? 여기겠죠, 그러면? 야, 뭐하니? 아, 지구를 왜 이렇게 매다니? 아, 뭐하니? 아, 꼈어. 아까 껌 밟았어. 왜 이래? 어? 이거 맞춰야 되나 보다. 딱 대봐. 데미지 어썸한데. 아, 뭐야? 왜 안 척래요? 보세요. 맘에 안 들어. 데미지 왜 이렇게. 상승폭이 무슨 씨. 가라비트 검 좀 어울리는데. 검은용, 검은용한테 검은용, 아이씨. 검은용 전사한테 검은용의 검. 이거 봐, 안 터지나봐. 좌우도 안 터지지? 어, 좌우도 안 터져. 호복만 해놨어, 일부러. 무섭불도 안 되고. 질주강타 안 되죠? 호복만 돼. 이거 잡몹 처리로 괜찮을 것 같은데, 범위가 생각보다 기네요? 훨씬 기네요? 귀찮은 벌레 같은 것들 나왔을 때 그냥 싹 그냥 밀어버릴 수 있겠는데. 괜찮네? 마나 소비도 엄청나? 마나 소비 거의 100 가까이 되는데. 약간 이제 불붙음 노트가 좀 세게 들어가네. 불붙음 쪽이 좀 많이 들어가고 앞뒤 좀 적게 들어가는. 괜찮게 보면 앞뒤 적고 이제 도트 형식 길수록 이제 데미지 좀 세거든요. 마나 소비량도 크고 지금은. 레바테인이 뭔진 몰라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검 다 써보기 때문에 그냥 안 해도 돼요. 뭔진 몰라도 내가 다 써볼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걸 쌍수로? 됐어요. 나중에 껴볼게요. 어차피 보스 다 잡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 다른 사람 방송 보고 와서 얘기하는 거죠? 아, 딱 첫 보면 압니다. 아, 그쵸? 딴 유튜버가 공속해 빨랐음. 아, 딱 알 것 같아. 내 거 좀 사가라. 너무 남아 돈다 돈이. 아, 징그러우니까 뽀뽀 쪽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기분 나쁘네요. 아, 이거 집이나 사야겠다. 아, 너무 아이템이 많다. 슬슬 이제 세이브를 해놔야지. 아이템 저장을 해놔야지.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죠? 이제 내일 모레면은 주말인데 홀아웃을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너 있어. 얘네 왜 출근을 이렇게 늦게 하냐? 다른 병사들 다 왔는데 5시부터 어떻게 5시부터 와있냐 얘네는. 지킬 사람도 없는데. 독하다 얘네도 참. 독해. 잠이 없나봐 얘는. 덤보놈들을. 이 푸간 어디갔니 이 새끼. 또 내려오고 있나보구만. 24시간? 독하다 독해.
야, 어디 갔냐? 재수없는 꼬맹이밖에 없잖아. 항상 뭐 하고 있더라고요. 괜히 올라와 있으면은 뭐 하는 척해. 할 것도 없으면서. 되긴 하자. 다 왔어? 무려 집이야. 제일 편한 것 같아. 집 근처에 마트도 있고, 드래곤도 안 나오고. 뭐 전에 드래곤이 나온 적이 있긴 한데, 그 쉽게 안 나오지. 돈 더럽게 많이 받아먹어. 아마 공속 무기는 써 있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이디야 있으라 그래요. 뭐 집에 누군가 있어야 사람 냄새가 좀 나야지. 나도 니디아 같은 집사 있었으면 좋겠어. 되게 검소하게 산다, 니디아 진짜. 나좀 저렇게 못살 텐데, 저 나이에. 몸도 건강하고, 젊고. 왜 앉아서 저러고 살까? 욕심이 없는 것 같아, 사람이.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이지, 여기서는. 쏙쏙, 쏙. 쏙, 쏙. 카라멜트 가져가죠? 나크린. 루벨 필요 없잖아. 늘만한 게 없어, 딱히. 상금 양손 넣자. 굳이 안 가져가도 되니까. 맥저가 낫지? 맥저. 양손 쓰더라도. 이제 양손이랑 한손 써도 크게 문제가 없죠? 들어가는 것들 이제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 능력이 양손으로 바꾸자. 모처럼이니까. 음브로 너 많이 봤어. 카포자인이 왜돼 있냐? 카라미트. 그리고 카라미트도 한번 소환해 볼까? 솔직히 뭐고. 약하고 싶진 않습니다. 키워놓고 약하는 게 제일 재미없음. 역시 키웠으면은 그 힘을 활용해야죠. 너무 많이 키워버렸나 내가? 화염왕의 방벽. 화염왕의 방벽 어딨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카라미트를 봐야지. 검은용, 검은 영혼, 검은 용. 검은 용이 더 싸네? 아니군요. 200이야, 200. 못 써. 드래곤은 드래곤이다. 자, 다음 거 볼까요, 이제? 잔잔하게 잘 보고 있는데, 오늘따라? 그럼 들어봐. 겁이 쓸데없이 크다, 야. 아, 왜 갑자기 스왑을 해, 미친놈아. 볼 방법이 없네? 아, 맞다. 무지개가로 생겼으니까 좀 볼까요? 한번 테스트를? 다른 것도 좀 보고. 빨리 볼거 싹싹 받아야지. 시간이 아깝다. 빨리빨리 오늘 많이 보겠습니다. 예제스. 영혼 파괴자. 스파린. 아, 옆 라인. 아, 너누트 들어가네. 붉은 너누트가 들어가네. 발키리를 소환합니다. 붉은 발키리 혼 파워주스 현자의 돌. 야, 실화야? 진홍의 화평과 현자의 돌. 진홍의 화평이래. 아, 덤머. 아, 걔는 퀘스트 모드 하는 겁니다. 퀘스트 모드가 메인이에요. 퀘스트 모드를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스카이림에 있는 이제 거의 모든 퀘스트 모드를 다 했기 때문에 화수마다 새로운 퀘스트 모드를 하는 알차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음 거 보기 전에 셉티무스 아니 다음 거 보고 가자. 셉티무스 보기 전에 대화 걸기 전에 검은 용 설명 좀 볼까? 카라미트 검 화염 폭발 매직화 소모 업그레이드 가능 업그레이드 가능이요? 검은 용 소환 아 루비아일 끼면은 주변이 검게 변한대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아 카라미트 검이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아 수르트의 검이 검으로 변하네. 어 수르트 거를 하면 대검을 하면은 검으로 변하는군요. 좀 조금 봐둘까? 막을 수도 있네? EX 멸리르 이것도 아마 양손에서 한 손으로 바뀌는 그런 계통 아닐까요? 아니면 양손 다시 바꾼다던가? 무지개 보석. 아 글씨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 재료가 발몽 발키리 어 주문을 막아냅니다. 이거는 아마 주문 이제 방어력이 생기고 방어력이 깎아지는 형식이겠죠. 마저 상승 내 죽을 때마다 울더라고? 거짓말 좀 하지 마. 나는 울지 않아. 몇 살인데 울어. 레버테인도 지옥불이 해방됩니다. 청래가 아니라 지옥불이래요. 대검. 데미지가 좀 많이 낮은데? 우는 게 아니야. 리액션이지. 내가 죽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너무 밋밋하잖아?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저스 체력을 흡수합니다. 모든 재생 증가합니다. 독재조승 요도 마사무네 긴카타나로 만드는 거야? 대검이야? 종말의 지팡이 준비하기죠? 방어한 동안 최대 100만큼의 피해를 입지 않은 방어막을 생성합니다. 야 이런 것도 있어? 토르망치 야, 너무한다 이거는. 야 뭐야 없잖아 강화된다며. 검은용 다음 비만 드래곤 랄드부타르 있대. 랄드부타르로 가도록 하죠. 아니 거기네? 랄드 부타르 그 비만용이 하늘 위험하다 그러고 계속 달렸는데 이제 안 달리겠군요. 비만용 처형하러 갑니다. 여기였나?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인가? 아니네 여기가 아니네. 이거네 윈터홀드네. 여긴가 보다. 강이 이어져 있고 어 이거네 여기네. 안 간다네. 아직이죠. 거의 마지막쯤에 볼 거야 토르는. 토르 그렇게 내가 보는 걸 보고 싶은가요? 토르 솔직히 말해서 봐도 그냥 죽일 거예요. 딱 기대할 만한 거 없을 거면 내 느낌상 토르가 그냥 제일 세다고 하는데 원래 나한테 얘기했던 사람들이 토르가 아니라 그 이름 뭐였죠? 바하무트가 제일 세다 그랬거든 저한테는? 아 근데 바하무트 너무 순살해버려서 지금 한번 조회수가 쭉 빠졌습니다. 다 바하무트 세다 그러는 사람들 잘못이야. 걔 조법이었어. 제가 토르 어떻게 나올지 알 것 같은데 토르에다가 이제 나 이거 뭐 솔직히 말해서 상급 전격 저항 하나만 들고 가면 되거든요. 어 저항력 깎여도 맥스 저항에 가까워지면은 데미지 안 들어올 것 같고 물리 데미지가 문제네. 날려버리는 거 있겠죠 걔도. 제일 센 놈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알것 같아. 검은용급 날려버리기면은 약간 불편하긴 한데, 원거리야 뭐 저항력으로 대응이 되니까. 오히려 검은용보다 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사들은 없을 것 같,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없겠죠 뭐. 그거는 이제 검은용의 아이덴티티기도 하고. 야, 왜 이렇게 빠르냐? 어디 보자. 저기 알장거리냐? 뭐냐 너는? 보여? 딱 나와봐, 딜좀 확인하게. 아, 뭐야, 이게 안 죽어? 옷자리가? 실망인데? 이건가? 쟤왜 이렇게 날아다니냐? 저, 쟤인가? 쟤 아닐 텐데? 뚱뚱하다 그랬는데? 그거 아니야? 아직 보진 못했지만, 알타노 걔 아닙니까? 알타노 잡아먹은 애? 에피소드 4에서? 하늘 나는 데이드라? 아, 이건가 보다. 너냐? 너야? 아, 너야? 깨졌네, 그래픽이. 아, 쟤 맞네. 왜 날아다녀? 그리고 돌아온 건가요? 아직 아니죠. 어, 저기 돌아온 거예요? 그래픽이 안 살아났는데? 일단 가봐. 아, 살아났다, 살아났다. 어딨어요? 뭔가를 쓰긴 하는데, 뭐 들었나 보겠습니다. 아, 괜찮은 거 쓰네. 폭풍소환? 화염폭풍이겠지? 어, 뚱뚱하네, 진짜. 개야, 딱 개야. 내려와. 줄을 자네가 나올 때가 아니라고. 아, 여기 추럴이 많어. 한번 속도나 써볼까? 아, 지금 안 넣어놨구나 가속을. 올라갑시다. 아, 어디 갔냐? 앉아. 정안 풀리면은 쟤는 방치해 두죠. 싸워서 스펙만 보고. 야, 무슨 떡 부리는 것 같다. 저거 이거 안 풀리면은 그냥 쟤는 안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로만 안 오면 되니까. 아까 검은용 카라미터도 안 풀렸기 때문에 얘도 안 풀릴 것 같네요. 검은용 시간 지나면 풀리면 모르겠는데. 아, 야, 그건 아니지. 방금 썸네일 각이었는데 내가 안 찍었네. 나중에 영상으로 찍어야겠다. 검좀 내리고 있을걸. 아, 진짜 너무하네 이 새끼 위치 이거. 안녕하세요. 내려와. 썸네일 한번 찍자야. 아, 참. 너무하는데 쟤? 아, 저건 좀 아니지. 아, 야, 이거 좀 아니지. 풀렸네? 안 풀린다면서요. 안 풀릴 때도 있고 풀 때도 있나? 그럼 중첩인가 보다? 어, 중첩되면은 그건가 보다. 쿨이 낮아서 그럼 안 풀리거든요.
이거 사실 이런 버그 몇번 당해봤기 때문에 다른 모드에서 지금 너무한데 저 새끼 저거 여기서 쏘고 절로 올라가는 거는 아마 내가 최신 모드라서 조정이 돼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 생각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제 다른 사람 방송 보고 와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버그 걸릴 때도 있고 안 걸릴 때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거죠 뭐 버그라는 게. 내 생각에 다 같은 사람 방송 보고 온것 같아. 반응이 똑같아. 때려봐. 아야! 안 내려와? 이게 약하냐? 뭐 들어가지가 않냐? 데미지가 나한테. 아, 이건 아니야. 오, 한 방은 있는데. 아, 물론 그래도 별로 세진 않지만. 아, 왜 이렇게 안 잡혀? 아, 진짜 이거. 아, 너무 못생겨서 찍고 싶지가 않다, 이 새끼. 아, 이거 한 장이면 되려나? 안 죽었는데? 야, 이거 그거 있네. 날려버리기 있네. 나 이거 완충제 때문에 낙대 많이 입죠. 굴러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웃고 있는 거 같네요. 아, 누가 나한테 활 쏴, 지금. 아, 레벨도 낮고, 그래, 센거 같은 느낌은 없네요. 아, 뭐야. 하자, 왜 이래. 비만용이라서 튼튼한 건가? 한정 누구냐? 아, 저 새끼 뭐야 얘네들? 아, 거기 아냐? 암살 퀘스트 믹서기야 믹서기. 튼튼한 거 보소. 확실하게 컨셉이 있네. 아, 아, 적당히 날려버려. 귀찮아 죽겠어, 이거. 죽지도 않는데. 아, 카라미트 점수 안 매겼다. 카라미트랑 비만용 한꺼번에 매기죠, 우리. 여러분들의 점수 평가 받습니다. 니가 왜 기어나왔냐? 잠깐만, 야! 개뜬금없이 니가 왜 나왔냐? 니가 더센거 같아. 진심이야. 아퍼! 야, 너무 튼튼하다, 야. 아, 짜증나 죽겠네. 아, 튼튼하고 날려버리고, 개짜증나네. 아! 개짜증나네, 진짜. 짜증나서 못 해먹겠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일로 부르자. 왔다 갔다 거리고 나도 날려버리고 말이야. 아, 저기 앉아버렸어, 미친놈이. 참, 나 이거 어이가 없네, 이거. 별로 안 쎄. 카라미트 훨씬 세죠, 데미지도 그렇고. 아, 물론 날려버리는 게 있기 때문에. 나한테 볼일 있나? 자네들 볼일 있나? 사라지도록. 얘 어디 갔냐? 설마 저기 앉아서 나한테 쏘는 거야? 저딴 새끼가 다 있냐? 이리 와. 아, 근데 이거 날아가는구나, 맞으면. 웃기네, 이거. 어디 앉았어? 아, 이거 너무 귀찮게 만들었어.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나 봐. 아니, 만들고 테스트를 안 했나봐. 너무 귀찮아. 짜증나, 그냥. 날아가면은 때리기 어려운 위치에 있지. 날려버려서 또 떨어지지.
방어력은 올려놨지. 어딨냐 얘. 아. 어디다 박아놨어? 아무데나가 풀어놔가지고 내가 이거 자리랑 섞여서 내가 불편해 죽겠네 이거. 어딨어? 저기 앉아버리니까 이게 위궁에서 바깥에 쏘면 위궁으로 떨어지거든요 드래곤이? 딱그 느낌이야. 멈추게 해야 돼. 나를 바라보고 브레스를 쏠 자세를 잡게. 그거가 안 되는데. 저문 너무 적이 많아 여기. 아, 진짜 내가 가야겠다 그냥. 비켜. 맞았죠? 뭐야? 입이 뜬거 아니었어? 흔들림 그거? 내려와. 아 뭐야? 아, 야! 아, 이 새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들어가는 거 맞냐? 못 난다. 왜 늦게 나는 거냐? 아, 나 그, 어이가 없어 그런데. 왜, 딜 터진 다음에 날아가는 거야? 너무 엉성해서 짜증나.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아, 빈스로스가 훨씬 강해, 솔직히 말해서. 아, 잠깐만. 브레스 일단은 맞고. 아 이건 추락 써야겠다 그냥. 날라가면 짜증나니까. 아우 귀찮아. 네, 한 손만 잡고 서서 바꿨습니다 양손으로. 애초에 양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 무게 양손이 볼게 많더라고요 비교적. 어딨어 얘. 야, 왜 귀찮게 쏘고 난리야. 이리와. 아, 왜 이렇게 흔들리지 갑자기? 아, 좀안 통하죠? 막아놔서. 어우 딜 좀 봐. 빨리 내려와. 아, 또 절로 내려가는 거야? 아, 독하다, 독해, 진짜. 독한 놈이야, 저거는. 이거는 검은용 카라미트 잡아서 나온 겁니다. 너무 귀찮게. 귀찮은 녀석이야. 내려와. 풀렸다. 아, 봐봐. 이거. 왜 불길이 사라진 다음에 날아가냐고. 기분 나쁘게 처음부터 날려버리던가. 그 미묘한 시간차가 날 화나게 하는구나. 어디 갔어 얘. 돼지 새끼 이거. 네. 얼굴이 커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어. 이제 못 날죠? 죽으면 되지 이제. 아. 딱대 딱 기다려. 추락해놨어. 감히 나한테 경단을 던져? 죽었어. 너 올라가면 죽었어. 일단 가고. 잠깐만요. 분명 날겠지 가면은. 이겼다. 나 어그로 끌리는 사이에 쳐맞는다. 설마. 다행이다.
아, 나 애매하게 꼈어. 아, 진짜. 아! 저거, 제 얼굴이 커서 낀 거야, 진짜. 그저 뚱룡 얼굴이 커서, 원래 올라가지거든요? 얼굴이 커서 밀려서 꼈어, 지금. 아, 씨. 어, 짜증나네, 진짜. 뒤로 안 들어오죠? 뒤로 완전 커트했는데 주문반사로 그래도 날아가는 것 봐. 독한 새끼. 아, 개 독한 새끼 저거. 완전 커트해서 날아가는 게. 어딨어 이 새끼. 올라갈 생각도 하지 마라. 뒤져서 너는. 저거 그냥 끊어야 되나? 아, 근데 저거 선딜로 들어가는 거라서 무조건 튕겨. 뭐든 나오려고 그래. 두번 날아가진 않네, 한 번에. 근데 얘 어디 갔냐? 불 때문에 보이지가 않네. 날아가는 게 너무 느리게 날아가서 2피트가 끝난 다음에 천천히 날아가니까 올라가는 거지, 저거. 아, 개새끼. 2피트가 끝난 다음에 천천히 날아가니까 내가 드래곤 출혈 걸어도 이미 날라가 있어. 올라갔을 때는 너무 귀찮게 해, 사람을. 뭐야? 저 체력에서 한 방에 나온다고? 어우, 세네? 뭔가 로또가 있나 본데, 거의 풀필요인데 얘가 더센거 같은데? 버그도 막 많이 죽었어, 나. 솔직히 거의 버그 때문에 죽은 거 같긴 한데. 버그라기보다는 약간 그분들한테 죽은 거 같기는, 동료 드래곤한테. 얘도 많이 죽었어. 불편하네. 꼬리 맞았고요. 맞고요. 꼬리 데미지가 입만큼 안 나온다. 입이 커서 그런지 입 데미지가 더 아파. 날라가냐 이거? 안 날아가지. 이거 날아가는 거 씹혀서 이번에. 아, 날아가지 이거. 안 날아가냐? 안 날아가면 죽어야지. 응? 이거는 위험했어, 솔직히. 얘는 강하다. 얘가 더센것 같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진영을 살리는 전투력이 상당해. 서프라이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거대한 연구. 아, 이게 들어간 거구나. 아, 절에서 한 방에 나온 거네. 저항력이 제로가 돼서,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로는 되는 것 같고. 주유기. 괜찮다. 사실 플레이어가 쓰는 입장에서는 로키께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저것도 괜찮은 것 같아. 업사라면 로키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업사는 그냥 원래 쏴버리면 되니까. 너무 현미였어, 근데 날라다니는 거. 이건 전사라서 그런 거. 솔직히 날라다닐 때 그냥 법사면 위에 쏴버리면 되거든요? 독한 놈이네. 여담이지만 하늘이 붉게 되지도 않았네요. 이거 내가 그냥 불게 안된 건지, 제작자 버그를 고친 건지 모르겠습니다.
컬러풀 다음 회차라라고. 다음 회차를 왜 이미 다 깼는데? 똑같은 거또 하라 그러면, 똑같은 거또 하는 거 재밌을 것 같다는 그 컨셉은 안 받겠습니다. 아, 노잼이야. 한까지 특화 그딴 거 없습니다. 하나도 안 재밌어. 컨셉 좀 재밌을 만한 걸 잡아요. 똑같은 거또 하면서 한 가지로 특화하면 이게 뭔 재미로 합니까? 저번에 소환검 추천해준 사람이 당신인가요? 아무거나 막 갖다 붙여가지고 재밌을 것 같다고 하지 마요. 재미없으니까. 비만용 잡았고요. 아, 점수 좀 매겨주시죠. 카라미트 69점이라고요? 비만용은요? 비만용이 더센것 같다. 카라미트 셌어요? 아까 그 뭐였죠, 걔? 아니 드래곤이라서 우브라보다 센것 같기도 하고. 우브라 몇 점에 65점이었나? 69점 하면 적당할 것 같기도 하네. 내려와. 저 녀석을 상대할 기력은 없다. 어딨냐 얘? 어디 앉았어 얘? 뭐 어디 앉은 거야? 뭐야? 얼음 망령이 왜 타겟팅 돼 있어? 뭐야? 와. 안 통하죠? 빨기. 지나가면서 맞추는 거 너무 사기야. 바로 쓴다. 어우, 강해. 내려와. 바로 무소불이다. 내려와. 했다. 좋아요. 비만용 어떤가? 69점. 여러분들의 점수를 채용하겠습니다. 내가 매기지 않겠습니다. 나보다 여러분들 걸 믿고 매기겠습니다. 점수 빨리 평가해 주시죠. 비만용. 만용이는 내가 계속 걸어 죽여서 하늘도 좀 그랬고. 아, 만용이가 셌어. 비만용 셌습니다. 튼튼하기도 했고. 짜증나 74점.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평가를 6974, 6972 딱 의도가 보이는 점수인데 72, 74? 그러면은 하비아의 73점으로 가죠. 백분율에서. 근데 74랑 72면은 되게 잘 맞는다. 평가가 딱 비슷하게 갈렸네요. 댕댕이 왜 이렇게 울부짖고 있지? 거대한 화염구, 마법의 기름. 뭐 이건 딱 봐도 거대한 화염구겠죠? 태양의 봉인된 태양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그 비질런트 다크소울 스킬 가져온 거. 거염. 이거 뒤에서 떨어지냐? 뭐야? 내가 거대한 화염구가 된 거야? 참나 이거. 저기 안 들어가 데미지가. 내가 맞췄니 혹시? 와 이펙트 좀 봐. 안 맞은 것 같죠? 기름도 한번 뿌려보자. 아 이거 그 기름이네. 아 잠깐만, 기름 맞았다고 난 지랄하는 거는 좀 과한 것 같은데. 와, 이건 예상 못했다, 야. 대박인데? 또 터지냐? 재활용 가능? 아, 한 번이네. 한 번이네. 잠깐만요. 댕댕이 좀 보고 올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어딨어, 내 수건. 이거는 기름 뭐룬 함정이랑 써도 연계 되겠지만 룬 함정은 만화 소모가 크니까 그냥 저 기름을 박아놓고 함정처럼 써도 되겠네요. 붉고 써서 괜찮네요. 아무래도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함정이랑 연계해서 뭐 약간 재밌는 플레이도 될것 같긴 하네. 굳이 뭐 효율은 안 좋겠지만 비만용도 퇴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놓죠. 까먹기 전에 069 카라미트 069 비만용 073 오케이. 그리고 다음 거 잡으러 가죠. 용을 두 마리나 잡았네 월투결에. 어디 보자. 검은 용에 대한, 아 비만 용에 대한 설명이 있네. 비만 용은 이제 기름 송곳니와 지팡이 마가 파괴책을 준다. 그리고 이제 블러드 발키리 다음 거 흩어진 탑이라는 데 감이 있다고 합니다. 아바스테드 옆이라는데? 아바스테드라고 안 써있긴 한데 아바스테드 옆이겠지 뭐. 아바스테드 안 찍어놨지.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럼? 대각선 밑이네. 여기네 그러면. 아 너무 보기 힘들다. 아, 왜 이렇게 보기 힘들지? 아, 왜 이렇게 어둡냐, 이거? 됐다. 여기네? 여기서 가죠. 야, 저 성소에서 가게 될 줄이야. 아, 너무 백을 많이 찍어놨어, 내가. 채팅창까지 출력하려니까. 사이트가 지금 6개 열려있네. 아, 불편해 죽겠네. 이거 너무 많이 열어놨네, 내가. 대검은 얘네 게 낫네요, 보스께. 왜냐면은 기존에 있던 건 강력하긴 한데 너무 느려서 약간 언짢았거든요. 진짜 너무 투박하게 생겼어, 대검들. 대검 되게 많이 나왔는데 디자인은 다 비슷합니다. 다 이런 디자인이에요, 거의. 그쵸? 거의 저런 디자인이네요. 빨리 내려가도록 하죠. 칼스바스톤. 칼스바스톤 쪽이었나 보구나. 아, 왜 이래? 여기는 이제 보통 미라가 아니라, 아, 뭐지, 이성 피해 추가 주는 거. 그거 할 때, 패시브 얻으려고 오는 과정에서, 어린 신도를, 신도가 아니지, 무녀라고 해야 되나? 걔를 데려가기 위해서 보통 진행을 하죠. 그거 있으면 좋은데, 딱히 없어 상관없는 그거라서, 애매하다, 좀. 뭐야, 저건가? 뭐라 그랬지, 여기서? 흩어진 탑. 저건가 보다. 이건가 보죠, 이거. 흩어진 탑. 저기에 블러드 발키리라는 게 있대요. 어디서 이름이 나오는 데까지만 딱 내리고. 외형이랑 뭐, 추가된 아이템 같은 건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나은 것 같다. 잘돼 있네. 모션이 하도 빨라서 보이지가 않네. 여기죠. 빨리 갑니다. 이번 거는 인간형이겠죠. 아무래도 블러드 발키리라니까. 블러드 발키리, 블러드 발키리. 차. 어제 헌드리스 솔도 하고, 어제 별무서 되게 빨리 나와서 편한 마음으로 폴아웃을 했었기 때문에. 아우 좀 올라가. 오늘 되게 잔잔하게 하는데도 분량 딱 나올 거 나온다. 이제 아날 밝아지면 아 좋은 말입니다. 좋은 생각이고요. 동의합니다. 밝은 날 봐야지 예쁘니까. 오 예. 조금만 더. 1시간만 더.
오. 여기네? 포스원 기지네? 포스원 잡고 잡아야겠지, 어딘지 몰라도? 여기 아예 들어가 있나? 그럼 좀 오래 걸리겠다, 보는데. 다음. 너가 여기 있다는 건 저기서 떠있는 애가. 그치? 아, 귀찮은 녀석이네, 이거. 아야! 이리 안 와? 이거는 지구력을 위해. 아!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안 와? 그지, 가나, 한번 보자. 오픈 너다. 야! 그만해! 아, 너무 강해져서 물리질 안 되지. 믹서기야, 믹서기. 너무 빠르다, 근데 공격. 양손 좀안 맞는데? 너무 화려한데? 때리는 게? 너무 빨라졌어. 찔레 심장 잘 버티긴 하네, 역시. 이거 하면 계속 빨라지기 때문에, 데미지랑. 아, 그만 도망다녀. 뭐, 죄다 도망다녀, 이 새끼들은. 게임이야. 불러도 발키린지 나발인지 어딨어? 날 밟고 와서 미안하지만 배우고 오겠네. 아, 왠지 배우고 와야 될것 같아. 안 배운 지꽤 됐기 때문에. 저기 아직도 가까이 있니? 바로 있었구나. 회자. 궁수를 쓰지도 않았네. 아, 궁수는 됐고. 파괴 찍는 게 낫겠지, 아무래도 지금은. 60, 벌써 63이야? 벌써가 아니지. 이제 63이야? 아, 그렇게 오래 했지, 이거. 어제 그저께 시작한 거 아니지. Mirabelle is a fun. I can teach you, but I won't be held responsible for. 체력. 지구력 찍을 짬이 없다. 마란을 찍어서. 일어나. 효과 많구만. 내놔. 재능 기부 좀 해야지. 저렇게 많이 받아 먹으면 어떡해. 바로 이어서 갑니다. 내부에서 나올 것 같네요, 뭔가 느낌이. 밖에 없었으니까. 밖에 비성공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위치만 봐야겠다, 앞으로는. 뭐 나올지 궁금하면서 보게. 어, 쟤, 쟨가 본데? 잠깐만. 쟨가 본데? 야, 내가 들어가기 직전에 봤다. 야, 대박이다. 근데 왜 채팅창이 자꾸 올라가냐? 쟨가 보다. 와, 들어갈라 그랬는데. 묘비 같은 것도 있어. 들어갈라다가 약간 꼬여서 돌아봤는데. 사슴한테 그러냐? 역해다, 야. 이거 조회수 잘 나오겠다. 조회수 담당이구나. 덤벼. 덤벼! 아. 흐릿해. 잠깐만. 형, 나한테는, 화이트가 있을 텐데.
에테르의 형태를 안 찍어놨군요. 에테르의 형태를 안 찍어놨군요. 시뻘게 전혀 때린 적도 없는데. 그럼 죽인 다음 찍어야겠다. 아, 아니야, 지금 찍어야 돼. 아, 야, 방패 꺼져! 아, 이거 안 되는데, 흔들려가지고 안 찍. 근데 세다? 한손 고민데? 일단 찌꺼기부터 제거를 하자. 저주받은 자사부터. 일단은 날려버려. 여기부터 안 나왔어. 일단 하나. 그럼 옆에 내가 궁수까지 고용을 했어. 아, 뭐야, 왜 껴? 좋아. 어쭈, 활도 써? 야, 너 따까리 어딨어? 없어졌네? 어, 발, 필필 발길이, 에, 필필 발길이 70. 아, 야, 뭐야! 리필이야? 아, 이거 좀 과하죠. 너무하네. 어, 리필이야. 얘도 저줄로 쓰네. 어떻게 해야 잘 찍을 수 있을까? 아예 전주 평가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근데 이펙트 갑자기 안 나온다? 아, 죽인 다음 찍어야 되나. 부하들이 좀 거슬리는데? 너 얼음 통 아니야, 근데? 와, 방금 뭐였어? 이거는 쓰고 찍어야겠다? 변화를 하자. 어, 변환하고 버프를 좀 많이 걸어놔야겠다. 이거는 아싸리 지금 좀 불편하네. 제가 거품 쓰고요, 재생까지. 이펙트가 구린 이펙트가 잘 안 나오는 애들로 하고 들어가는데. 아, 근데 이펙트 때문에 내가 너를 찍을. 야, 거품. 아, 거품아. 아니야, 가슴 안 나오면 안 본다고 아무도. 근데 가슴이 없구나 아예. 일단은 찍어. 블러드 발키리니까 어울려 살짝. 비비. 어, 졸라 아픈데? 잠깐만. 장난 아닌데? 아, 왜 그래? 왜 예쁜 구도 줄 수 있잖아. 이럴 거야? 방패 치워. 일단 찍어 한 장. 아, 야, 죽더라도 널 봐야 돼, 네 얼굴을. 아, 이거 제대로 나오지가 않네, 얘는. 어,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살짝. 이거 하나. 아, 기술 업. 아, 기술 왜 올라갔어? 아, 사진 담당이라고 지금은. 잠깐만. 아, 너 방해할 거야? 이것도 앉아? 좋아. 이 정도면 된 거 같다? 그냥 죽이자. 감히 사진을 안 준다는 신개념 전략으로 생을 연장해? 뭐야, 왜 이렇게 부짧어. 맞으라 이 말이야. 너도 들어가는구나, 경직. 오, 튼튼한데 나를. 오, 데미지. 어, 야, 반사했다, 야, 반사했다. 그거네, 그거, 그 무지개 그거. 그거네, 50% 확률로 반사하는 거. 물댐 80% 그거고. 야, 전사계통 반사네? 야, 이거 위험한데? 어, 이거 위험한데? 야, 얘 괜찮은데, 얘는. 아, 물론 그분처럼 날아가는 게 없기 때문에 반푼이긴 한데. 너무 잘 쏘는 거 아니냐? 여러 의미로? 야, 250이야. 오히려 얘가 더 에보니 오리오 같기도 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날아가는 게 없어서 약간. 아, 야, 뭐야! 방금 그거 뭐야? 뭐야, 왜 안 써줘? 잠깐만, 왜 안 써줘? 신들의 형은 뭐야? 개뜬금없이. 야, 이거라고. 물리계통이라서, 물리계통 토르라서
애매하기도 하다. 하여튼 그만 써. 오 괜찮은데 센데. 양손곤 모드일 때 때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어우 야 씨 들어가는 것 봐 반사들. 일단 날려. 아 뭐야. 야 뭐야 왜 안 터져. 아 잠깐만 잠깐만 왜 안 터져 왜 안 터져. 반칙이야. 뭐야 왜 안 터져. 뭐야. 나 요건이나 바꾸자. 헛소리 그만하고 냉기 형태로 해. 통하지? 그쵸? 당연히 통해야겠지? 아 매직카 맞다 100이었지? 아 맞다 나는 있는 거 다 소비되는 줄 알았네. 어우 야 든든하다. 80% 방어가 너무 좋은데 저거? 80% 방어 플러스 반사가? 아 물론 날려버리는 게 없으니까 약간 편하긴 한데 좀 그렇네. 상성이 좀 안 좋네 나랑. 이거 맵도 넓어. 소환 별로 안 세고 소환은 그냥 소환이 있구나 정도네 딱. 솔직히 주표로 죽여도 되고 소환으로 죽여도 되고 마법으로 죽여도 되고 죽을 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물리도 죽여야겠죠 물리로? 죽일 방법이야 많지만 일단 물리를 들었으니까 띄워놓고 그냥 반사돼버리네. 50% 확률 된 걸로 하는데 일단은 얼려도 되고 찍고 좀 쉬어봐. 거슬려 죽겠어. 됐다. At last. 야! 반피야 나! 이건 좀 쟤는 반사딜로 넣는 애기 때문에 법사면 아예 반사딜이 안 들어가잖아요? 물리 방어도 있고 물리 계통이야. 쓸만한데 얜 소환 같은 거 되면 쓸만하겠는데? 몇 점 주면 좋을까? 얘가 제일 셀 것 같다. 이번 분기는 이 녀석인데 오늘은? 오늘은 저 녀석이다. 오늘은 쟤다. 아 근데 너무 잡기 애매한데 때릴라니까 반사딜 많이 들어와서 그냥 아예 깎아버리고 죽일까 그냥? 점수는 어차피 이제 매길 만큼 나왔잖아요. 죽이죠 그냥. 죽이는 거야 뭐 그냥 죽이면 되니까. 방패를 지금 뺀다고? 미친 제정신이. 아 아니야 아니야 방패 뺐는데도 반사들 들어와. 미친 게임 아니야? 몸에다 반사를 발라놨나봐. 아 그냥 죽일라 그러면 죽일 수 있죠. 그냥 쓰고 죽이면 되기 때문에 해봐. 독한 놈이네 이거. 큰일났네. 야, 잠깐만, 잠깐만. 황혼, 매직카 전환인데 왜 황혼인 점수 들어가? 뭐야? 아, 맞다. 매직카가 안 올라가지? 맞아, 맞아, 맞아. 분노 때문에. 화이트냐? 아, 드래곤 형상도 있지, 나. 방어가 아니라 몸에다 반사한 걸 거야. 방어구는 얘게 있는데 만드는 걸로. 안 뜨는 거 보니까. 그만, 그만 와. 늑대까지 왔어. 늑대랑 친한가봐. 박밀로 죽었을 때. 아, 반사들이 불편하긴 하다. 그냥 전사계통 만국의 적이야. 법사로 죽여버릴까 그냥? 아 저 개새끼 왜 저렇게 짖냐? 아 야 아 이제 야 아 야! 1단계 써버렸잖아! 아 간지 다 처먹었나보네. 저 개껌 큰거 줬는데 나도. 쎈거 봐. 잠깐만. 어우 야 딜 좀 봐라? 하... 법사로 죽여... 아이 아이! 아... 반사가 너무 혐인데? 안 때려서 몰랐었는데 반사가 혐이네. 반사가 혐이야. 아 잠깐만요?
방금 좀 아휴 다 놔놓고 살아야지. 더워 죽겠네 진짜. 사실 용전사도 원거리를 잡으면은 400점까지 안 났거든요. 400점 나왔거든 이게. 얘는 난 근거리를 잡으니까 센 거기 때문에 근거리 점수를 매겨야죠. 이거 세다 얘. 근거리로 점수 매겨야죠. 그렇게 치면 검은용도 쓰레기였어. 법사면 여기서 그냥 쏘면 돼. 이렇게 쏘고 올라가 쏘고 그러면 그냥 죽이거든요. 한 대도 안 맞고. 반사들 때문에 때릴 수가 없네. 근데 그냥 주표 걸고 주니까. 아 물론 계속 때리면서 조금씩 까면은 내 생각에 재생은 없는 것 같거든요. 기본 재생이 높은 것 같긴 한데 검은용급은 아닌 것 같고. 검은용은 솔직히 별로 재생 안 높았지. 때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 번씩 받고 시작하자. 아 뭐하냐 이렇게. 이렇게 갈고 가서 힐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쿠션이 여태까지 없는데 있을까요? 여태까지 없었는데? 있어도 뭐 이렇게 갈면 돼요. 그냥 계속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쭈. 전사 거는 건 좀 그렇고. 주문도 안 쓰니까 이거 걸고 싸우자. 이렇게 싸우자. 이렇게 갈고 갤러에도 포션이 있었다고? 몰라 그냥 약해서 기억 안 나. 아 뭐야 저거. 저 터지는 거 갑자기. 아 내 그 거품 스킬인가? 아씨 내 거였나? 근데 모든 딜에 반사들이 포함이 안 돼 있어. 이거 좀 혐의야. 무속불까지만 딱 받고 빼면은 조금씩 살고 있죠. 조금씩 이렇게 잡는 것도 있고. 오래 걸리니까 주표로 작지 뿐이야. 그냥 걸고 잡으면 되기 때문에 주표로. 이리 와봐. 회복이 제가 200%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 배가 달 수도 있죠. 검은용 때문에. 어우 저 새끼 저 관놈이네. 걸고 위험하다. 그냥 해놓자. 거품이랑 다 괜찮네. 아직 교율 나오네. 아직 안 나올 정도는 아니지 뭐. 슬슬 벗어나고 싶단 말이지 이 단계에서. 아야 야 아 주표 3단계보다 그냥 1단계 계속 쓰는 게 편해요. 아 근접이 더 셉니다. 근접 강타 500 들어와요. 활 2배 들어옵니다. 잔손검. 야! 아 반사들 미쳤네 진짜. 야 이거 그냥 반사라서 깎아내기 해야 되나? 아 자 그렇게 재생 세팅을 해야 되나? 재생을 끼고. 아씨 불편. 아 이거 좀 언제 잡냐 이거. 아, 귀찮아서 못 잡겠네 이거. 5번 6번 7번 5번 6번 6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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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7번 7번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7번 쓰고 5번 6번 되냐? 5번 일단 먼저 쓰고 6번으로 하면 이제 4분의 1에서 재생이죠. 이렇게 많이 다니. 아 변환 좀 시키자. 골 또 왔어? 곳에? 이렇게 봐. 이렇게 하고 때리고 회복으로. 아 귀찮아. 이렇게 하고 회복하면 되죠. 기다리고 재생력 플러스 검은용 재생으로 재생되고 활 쏘고 무속불 박지 말고 그냥 평타로. 은근 금방 잡아요. 은근히 아마도 방패만 어떻게 활로 바꾼 다음에 한대 때리고 빠지고 하는 게 낫겠는지. 닦을 때가 됐죠. 바꿨죠. 용혼을 어떻게 쓰는 게 알라나? 활 안 치우네?
어디 보자. 일단 형상 쓰고. 방패 건방 대치 맞으면 죽거든요. 그리고 형태 써 그냥. 이거 얼려놔. 방패는 없으면 안 되지. 아, 야, 근데 너무 재생 느린데? 뭐랑 싸우냐? 뭐 늑대 터졌냐? 아, 화면이 안 보인다, 이거. 저600 들어가는 게 얘가 들어가는 건가 봐. 어, 뭐야? 아, 개귀찮네 진짜. 바보로 죽일까 그냥. 아, 일단은 누워있어. 거품 들어가있냐? 아, 다시 세팅해야 되잖아. 아, 이렇게 하기가 싫지. 신들의 학원만 써도 어느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많이 까였죠? 아, 교환하고 싶은데 얘가 수업을 안 하네? 딜 교환하고 싶은데. 날려. 안 날지 맞다. 아우, 짜식, 이거 아프잖아. 막아봐, 그럼. 이 데미지라니. 너무하네. 강타 되냐? 강타를 안 날리네? 아이, 너무하네, 얘네. 누워있어. 팔 들고 누워. 야, 잠깐만. 300이라고? 반사 6. 아, 이거 전선 라인돌아서 4배. 내가 때리는 건 4분의 1인데 반사들은 4배 들어와가지고 지금 16배 들어오는 거야? 독한 새끼네 진짜. 이거 너무하네. 이거 반사들이 제일 사기야. 전사에 적은 반사들이야. 이거 세이브 하지 않았나? 재생 찍고? 어딨어 얘? 아, 좋네. 공수가 둘 됐어 갑자기. 됐어. 아, 너무 안 달았다 야. 아, 뭐야, 왜 화이, 아, 야, 아, 아, 씨. 어. 저장 좀 조정하면서 하자. 어. 헐. 피하고. 얼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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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돌아버리겠네. 아, 짜증나 죽겠네, 이거. 됐다. 회복. 어차피 이거 활 내가 맞는 것만 안 맞으면은 쓸 필요가 없네. 쟤는 입으로 소환하는구나.
깎이고 있어. 446이라니, 야. 요렇게, 요렇게 할까, 우리? 어, 어때, 어때? 요렇게 우리 영원히 만나지 않는 걸로, 이런 식으로? 머리 내놓고 있으면은 활로 서브를 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용은 길었나, 냉기 형태? 간다. 지나갑니다. 아, 뭐야, 아! 내 거 크리 터졌어. 아, 이거 진짜 미치겠네. 내 거 크리 터져서 죽으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어, 씨. 어, 짜증나. 내 거 크리에 죽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그것도 크리가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확 세네대가 세네배로 터지니까 그냥 즉사해버려. 체력이 좀 많이 남아도. 반사드는 신의 한수야. 그 옛 디아블로2에서 조폭네크로맨서 아이언메이드 막 바바리안 딱 그 느낌이야. 뭐지, 데미지 잡을 수가 없어. 데미지로 잡으면 내가 죽으니까. 되냐? 아, 안돼. 죽어서 만건 내리쳤으면 됐어. 이거 마법으로 다운시킬까? 이거 마비 통할 것 같은데 얘는? 마비를 시킬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아, 그냥 방패를, 방패로 할까 그냥? 방패로 하면 그냥 밀치면 되는데 일단은, 일단 밀어. 일로 한 번 더. 아, 저 오케이. 아, 야! 이게 왜? 이게 왜 직사야? 아, 이해가 안 돼. 저게 왜 직사야? 저건 데미지 반사 저만큼 안 뜨는데? 모르겠다. 난 이놈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극상성으로 하지 않는 한은 난이도가 전혀 높지 않아. 컬러풀 매직은. 거침없는 거대한 성공은 뭐야? 뭐 없을까? 마땅한 거? 너무 이것도 많이 박았다가는 내가 역킬 죽어. 아, 비틀거림이 약 나름 면역이 있구나. 여기까지만 하는 게 딱이다. 이건 즉사 안 하겠지 설마. 전투가 길어져서 데미지가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내가 즉사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후탄은 왜 직사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직사하네. 모든 데미지 반감에 반사들이 안 들어가니까 소용이 없고. 겁 이걸 해야겠다. 어, 이걸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냥. 어, 어딨어 거품 반사들이. 혹시 마법으로 들어가나? 주문 반사라면 반사들이 안 들어갈라나? 한번 해보자. 해봐야 아는 거니까. 아, 더럽게 잘 쏘네, 개새끼. 잠깐 딴 데 보는 사이에 그걸 맞춰버리네. 됐어, 딱 돼. 지금! 아, 들어갔죠, 반사들. 반사들 들어가는 것 봐! 혐의야, 이거. 요건 쓰자. 냉기 형태 쓰자 그냥. 내려와. 피하고. 어우, 야 이거 위험하네. 때리고 평타한대만. 아니 아니야, 바꿔. 치면은 위험했다. 평타한대. 그래. 반사들 혐의네.
오냐? 강타 오냐? 펜치 128이야? 오 진짜 아프긴 하네. 어느 세월에 까냐? 그때 아 밀지 마. 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고. 몸 대가지고 막은 것 봐. 와 저거 너무하네. 야 나 이거 여러 명 맞는 거 찍혀 있는데 심하네 이 새끼들 이거. 운부라는 방관이 있어서 오히려 더 아픈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야 도와주려고? 아 너 이 너가 어그로 끌면 금방 잡아 솔직히. 아, 이렇게 박으면 돼. 평타로 평타로 계산해야죠? 죽을 뻔했다. 야 요건 왜 안 써지냐? 어 네 그렇지. 어 개놀랐네. 바로 일어나지만 않으면은 오래 누워있기 때문에 나름. 무기 어디 갔어요? 저 무기 하나 있잖아. 야 무기 어디 갔어? 야 내 무기 어디 갔어? 뭐야 내 무기 어디 갔어? 내 무기 어디 갔어? 야 왜 무기가 없어져? 없어질 이유가 없는데 무기 그냥 없어졌는데? 아니 아니 내가 뭐 날라간 것도 아니고 무기가 어 뭐야? 뭐하는 플레이야? 무기를 미는 게 없는데 무기가 날라간 건 어떡하니? 아 막지마 진짜 귀찮아 죽겠어. 무기 튼튼해. 한 번 더 됐다. 많이 깠죠? 독한 독한 게임 진짜. 이상한 미묘한 데미지도 있어 기분 나쁘게. 소환하겠죠 이제? 아 소환 먼저 했네. 이렇게 먼저 지금 때려. 아 야! 아 너무 빨라서 캔슬을 못했어. 순수 전사의 야 반사딜은 아무리 봐도 이거 오벨이야. 반사딜은 난이도 상승 기준 너무 오벨이야. 난이도 상승 기준이 이게 이제 피격이랑 타격이랑 같이 적용되니까 걔는 시너지가 장난 아니야. 너무 사기야. 물리 안타면 이런 반칙이야. 마법사도 해줘. 마법사 반사딜 들어가게 해줘. 그래야지 공평하지. 전사한테만 이렇게 시련을 주는 거야. 또 이거 써버렸잖아 미치겠다 진짜. 오 쟤네 그냥 사라졌네? 너무 끔찍해. 야! 아주 같이 터졌어. 어이 독한 놈이네 진짜. 너무 독하잖아. 마비 써가지고 넘어뜨린다 때리고 싶은데. 잠깐만. 아 끼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 아, 제대로 제대로 하면 한 큐야 한 큐야. 어 이상한 짓 한 이상한 짓만 안 하면 평범하기만 하면 한 큐야. 솔직히 한 큐다. 일단 날려. 한 더 때려. 버벅이냐? 아이씨 개짜증나네 진짜. 왜 이렇게 버벅여?
지금 아 미친 게임 진짜 이씨. 용은 쓰고 바로 가드 올린 거 싫어하냐? 아 이게 독하네 진짜. 야 냉기 좀 맞아야겠다. 아씨 아! 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 이거 너무 내 때리고 싶다는 욕망이 일단 날리고 더 달려가서 때리고. 안돼 경직이 들어가서 넘어졌는데 지금 무기를 해제해버렸다고. 내 무기를 저걸로 해제한 거구나 더러운 새끼. 나 중갑으로 평면력 있는데 방어폭은 안 되나 봐. 터트려. 아 야 앵간히 해. 아 개짜증나네 진짜. 방패로 날려버린 다음에 때릴 거고. 대검으로 잡는다고 했지만 방패를 안 쓴다고는 안 했기 때문에 인정? 아 왜 너만 맞냐? 아 뭐야? 야 나 끊었어! 야 왜 터져 갑자기 데미지. 반사들 안 되겠는데 나? 어 반사들 이거 공격이 갑자기 이게 떡상을 해버리니까 반사들 너무 많이 들어와. 반사들 반감이 안 돼. 반사들은 너무 혐의야. 이 정도면은 물리딜이 아니라 마법 인신스 된 걸로 때리는 게 낫겠어. 들어갔다 딜 들어간다. 냉기 형제 각 잘제. 아니 이거는 제거하고 때리고 냉기 형제 쓰고. 그렇지. 아 죽을 뻔했네 씨. 아 뭐 왜 죽냐고. 안 맞았잖아 쟤 누워있잖아. 왜 혼자 죽어. 저 그 피피 그 600 들어가는 그건가. 아 씨 짜증나네. 체력이 부족해. 체력이 더 있어야 돼. 거품을 찍어야 돼. 거품 이거 빠질 때 순간적으로 같이 빠질 때가 있는데 몰라 그래도 해. 몇이야 지금 체력? 그렇네 거품이 지금 두 배로 올라갔네. 1200이네 재생 두 배 맞나? 이거 거품으로 죽이면 되겠다 그냥. 아 거품 너무 좋다 이거 거품. 거품 잠깐만 거품 넣어놔. 거품 1티어다 이러면은 체력 두 배야 지금. 거품 두 배는 예상 못했는데. 이거 대신 넣자 강폭탄 대신. 풀 보면 싸우면 되니까. 어 날리고 때리고. 어 체력이 많으니까 들어가죠 열심히. 이거 용영상 쓸 것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써서 효과를 볼 그게 아니야. 어 너무 적. 뭐한 거야 방금. 거품이야 쓰자. 마라가 나오면 역시 거품이지. 아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아 강전 쓰면 안 되는데.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 봐라 저거. 안 되겠구만. 됐다. 아름다운 교환이었어. 강타! 타! 아 더럽게 아프네 진짜. 지구력도 채워야 되니까 이게 낫다. 갈릴 뻔했네. 자우!
아, 야, 자우 너 왜 이렇게 느리냐 진짜 이씨. 걸어와서 강타 치는데 그게 씹히는 게 말이 되냐? 너무하네 진짜. 누워 있어. 제대로 얼어 있죠. 사라지셨군요. 지금 조금 더. 그렇지. 어, 반피. 거의 반피. 반피는 아니구나 솔직히 말해서. 사실 죽진 않겠지 이거 거품인데? 이럴 수가 있지? 야 거품 진짜 이 개. 내가 죽을 체력만 되면은 마이너스가 돼서 죽어. 말이 안 돼 거품은 진짜. 나 거품 쿨 절반 넘었었거든요. 그냥 쓴 거거든요. 와 미쳤다 진짜. 일단 형상부터 걸어. 이번에 한 번에 잡자 그냥. 어. 마법으로 바꿀 뻔해서 순간적으로 화나가지고. 안 돼 안 돼 안 돼. 강학도나는 진유 가야돼. 거품 5. 거품이랑 재생 걸고 풀피선 유지하면서 회복을 먼저 걸면 되니까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귀찮아서 빨리 끝낼라 그랬는데 그거 곧 틈을 타서 바로 나를 아웃시켜버리네. 체는 높여. 그렇지. 두 번 없지? 좋아. 에스. 1하고 거품 60%. 대세 거품 그냥 아이씨 여기다 박아놓죠 뭐. 지금 어차피 여유 있으니까 좀 쓰고. 아, 더럽게 든든하네 진짜 이씨. 됐다. 금방 잡는다. 금방 잡는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해서 괜히 서두르겠다고 내 무덤을 파지만 않았으면은 이런 일 없었어. 내 잘못이야. 아 그걸 왜 쓰냐. 거품을 써야지. 거품 왜 캔슬되냐. 여기 저 무덤 앞에 서있었는데 제가 스토리가 무엇인지 본 날이 올지 모르겠네요. 죽었다 나는. 가서 바로 찢는다. 잠깐만.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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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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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지. 좋았어. 아, 왜 안 때려? 뭐야 왜 이래 갑자기. 뭐야? 험벌 봤어. 내려와. 빨리 내려와. 야 왜 저렇게 시력 많냐. 이거는 걸어놔야겠다. 아. 걸어놔야지 걸 수 있을 때. 지금 쓰고 변환 시켜놓고 회복하고. 아 진짜 더럽게. 야! 내 검. 내 검! 내 검 어디 갔어? 내 검 없어.
내가 그럼 진짜 어디 갔어 얘. 아 독한 새끼 저거, 악마 같은 새끼 저거. 내가 그럼 어딨어? 아 니검이랑 헷갈리잖아. 니검 치워. 내가 그럼 어딨어? 내 검! 내 검 없어졌어! 할 말고! 검! 내 검 어디다 날려버렸냐, 이 새끼고? 뭔가 날라가는 소리가 났거든요? 어, 멀리 날라갔나, 혹시? 너무하잖아, 이거는! 아무 쓰레기 게임이어도! 아, 딱 기다려봐. 어, 씨, 내 검 어디 갔어? 어디까지 날려보는 거야? 그만해라. 내 칼이나 좀 내놔. 칼 내놓으면 봐줄게. 칼 좀 줘봐. 칼 좀 내놔! 어디다 날려버렸길래 이렇게. 야, 이렇게 찾아도 이렇게 목나 불러도 안 나오냐? 뭔 짓을 한 거냐 대체? 어디다 날려버린 거야 얘? 하늘로 치솟아 올라갔나? 징발했어 검이. 없어 검, 내 검. 그냥 없어졌어. 그냥 뭐 떨어진 게 아니야. 사라졌어 그냥. 아, 개짜증나네 진짜. 가지가지하네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세팅 다 해놓자 일단은. 재생 빼. 어딨어 재생? 어딨어 개 같은 거. 좋아. 세이브해. 지금 완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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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 써야 돼. 분노 써야 돼. 분노 쓰면 안 돼. 별로 안 단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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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느리다 진짜. 어, 뭐야? 설마 내 무기가 강철검으로 바뀌는 마법? 어, 잠깐만 진짜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 깜짝 놀랐잖아. 어 이제 진짜 짜겠구나 내가. 아우 개 놀랐네. 데미지 걸 수가 없네. 저 계속 날려버리니까. 첫타는 무조건 맞아. 제가 훨씬 빨라. 위로 돌아서 쏘고. 어 지금 좋아. 힐하고 쓰고 강국도너랑 거품 쓰고 돌아서 날려! 날리고 아
말도 안 돼. 실화냐? 그게 돼? 그게 가능한 일이었어? 일단은 이걸로 날려. 날리는 거까진 맞아. 데미지 넣고, 이것이 낫다. 냉기형태 쓸 것도 없다. 일단 변환. 어딨어 얘? 어딨어? 잠깐만, 미친놈을 봤나? 잠깐만, 너무 미친 거 아니냐? 너무 튼튼하신 거 아닙니까? 쭉 변환하고 바꿔서 때리고 없애고 많이 갔다. 이거 대충 템포 잡혔어. 안전하게 아직 너무 체력이 안 다니까 한 대만 더 때리려고 걔 놔두다가 본전도 못 빼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깼어. 뭐랑 싸우는 거야 얘네들. 야, 활이라고 바로? 아니지? 다른 녀석 활이지? 이거 실하고 거품 쓰고 각도로 쓰고 다시 매직 변환하고 이 부하들 안 날라오면은 그냥 때리면 되죠? 왔고 바꾸고 화염으로 날리고 딜교하고. 아, 너무 많이 들어왔다. 야, 고대륙 나왔어. 내 반사 딜에 내 고대륙 나온 거야 지금? 진짜야? 실화인가? 너 누워있어. 많이 깠다. 어떻게 데미지가 뜨는 게 더 엿먹을 수가 있어. 말이 되는 부분이야? 아, 여기 안 되는데? 무리했다. 지금 날려버리고. 왜 경직 안 들어가? 너 뭔 짓이야? 뭐 한 거야? 야, 뭐해? 아, 갑자기 반치를 날려. 나도 반치를 날리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그냥 날려자. 날리시고. 아, 뭐야? 왜? 아, 진짜 안전해서 방금. 야, 방금 진짜 안전해서 방금 거는 체력 다 빼놓고 한 건데. 야, 그 어떻게 그게 그렇게 돼? 뭐야? 아, 너 쿨 좀 있구나.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됐어. 아이야! 아, 뭐야! 야! 데미지 갑자기 왜 그렇게 많이 떠고! 아, 말도 안 돼! 야, 데미지가 이거를 날 쫄보로 만드네 아주. 데미지가 내 계산을 뛰어넘으니까. 야, 잠깐만. 전투를 길게 해서 그런가? 3% 그 터져서 그런가? 와, 세대 관계네? 아, 일단 이해했어. 자, 뭐?
뭔가 이상한데? 이거 쓴 거 맞아? 아, 혹시나 했는데 2타에서 400이 들어가 버리네. 아, 아 진짜 욕심만 내지 마 제발. 진짜 그럼 진작에 잡았어. 이렇게 욕심을 내. 뭐야 어디 갔어 얘?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만. 무서 뿌리다 이 말이야. 날리고 됐어. 안전하게 안전 제일. 아 말도 안 돼 야. 왜 이렇게 빨리 때리는 거야? 나는 한 번 눌렀어. 한 번 눌렀는데 네 대 때린 거야. 말도 안 돼 이거는. 톡 쳐봤다고 혹시나 해서. 어? 혹시 이럴까봐. 아이 독한 쓰레기 게임 진짜. 다 한 번 넘어뜨리고 힐하고 돈 들고. 아 너무 독하다.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맵다. 너무 꼈다. 한 대 갈고 한 대 긁고 튀자. 다 됐냐? 아이고 씨. 아, 저 새끼 진짜 미치겠다 야. 너무한 걸? 강국도 풀리자마자 저걸 띄우는 거는? 야, 저게 저렇게 나는데. 말도 안 돼. 야! 최후의 드래곤분 타겟팅이었잖아. 야 말도 안 돼. 와 갈 뻔했다 방금. 와 갑자기 세진 것 봐. 야! 그치? 아 야! 방포 좀 아니지. 걸어야겠지?
지금 써도 안 죽겠지? 어. 그쵸? 아 죽을 뻔했어. 아 진짜 죽을 뻔했어. 진짜 진짜 한 대 치고 끊었는데 죽을 뻔했어. 와 믿을 수가 없다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한 번쯤 죽는다. 어딨어? 어딨어 얘? 야 어딨어? 아 너가 걔야? 얼마 안 남았다. 반피다. 세이브해. 안 되겠어. 후달려서. 세이브해야 돼. 제발 너를 내가 보내게 해줘. 너한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거야.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빵으로 가. 안전빵으로 가. 안전빵으로 가. 어. 때리지 마. 어차피 죽으면 처음부터야. 어, 걸어. 걸고 돌리고 미리 폭발. 가까웠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범위 엄청 넓어. 바로 바꾸는 거 봐라. 킬각 잡으려고. 독한 새끼 잡아. 나는 안 되는 것도 개독해. 너무 독하다고. 어디 갔어 얘? 아 뭐야? 안 맞은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야 사병 뭐야? 사병 뭐야? 사병 뭐야? 야 사병 뭐야 방금 평타 사병.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안 달래는 거 아니야 이 게임 이거 나? 어? 봐주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평타 한 방 사병 뭔데 이거 터졌으면 죽었어 직사했어 방금. 터트렸죠? 안전을 위해서. 평타. 아씨 개놀랐네 순간적으로. 어 육수군 욕할 뻔했네. 파워 바닥에. 아 왜 떨어져. 아 됐어 늦었어. 나 변하네. 옆으로 터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안 터졌어. 아 걔 두 개 했다. 욕심 그득했어. 좋아 지금. 힘내자. 금방이다. 긁기만 하면 돼. 이 짓을 진짜 하고 자빠졌다니까. 아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서투려. 이걸 지금 떨어지지 않으면 된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씨. 얼마 안 남았다. 너의 죽음이 얼마 안 남았어. 나의 승리야. 이 정도 체력이면 600 버티죠. 8만 안 맞으면. 너 버텼고요. 강타 없애고. 어 죽어. 아 뭐야 새끼 뭐야. 야 뒤질러. 어디서 도망을 가. 야 아 오늘 방송 그만하고 싶은 이 마음 뭐지? 2000원 다인슬레이브. 어 피읍이네요. 데미지는 낮지만 체력에 비례해서 발동되는 피읍. 복수자의 검. 체력 흡수 강타. 데미지 낮고요. 엘퍼 사르면 치명적이고요. 오 괜찮다. 이거 되게 좋다. 흥분시키는 총이네. 머리만 써볼까? 아 몇 점이죠? 다 나갔나요? 다 나갔군요. 몇 점인지 체크해줄 사람 없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갔어. 아저씨 늙은 호스트 같잖아. 뭐 하는 짓이야. 가자!
여러분들 점수를 안 매기는데 내가 매기겠습니다. 200점 주겠습니다. 200점 드리겠습니다. 아니 200점 오바야 솔직히요. 150점 에본이 쎄. 150점. 방꺼 솔직히 방패였으면 순살이었어. 방패였으면 계속 넘어뜨려서 순살이었어. 방꺼는 이제 검 능력으로 좀 잡은 감이 있긴 한데, 아, 검 능력 잡았으니까 160 가자. 아, 지친다. 히피칼날 소환해서 싸워보죠. 내 생각에는 저 녀석 거의 무쌍합니다. 점수 매겨주시죠 여러분. 나는 160 적어놔야겠어. 아, 그리고 1부 끝났죠? 아, 2부 좀 쉬고 와서 폴아웃 해야겠는데? 아, 오늘 그거 했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너무 큰 고통이었어. 핏빛 모으시길? 복수자의 검도 있네? 좋습니다. 반사들 너무 고통스러웠어. 어떻게 잡긴 잡았네요. 아, 중간중간에 너무 내가 때리고 싶어서 계속 때리다가 계속 죽는 그 짓을 내가 30% 한 것 같네. 아, 솔직히 이상하게 크리 터져서 죽은 적도 있긴 한데, 아, 푸른 화염의 까다나. 피피 못 찾았는데 아마 못 쓰지 않을까요? 오야, 아,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매겨주시죠 여러분. 마법 저항이 올라가는구나. 어브라낙. 설마 특수 능력이냐? 검은 용, 검은 계약. 핏빛이 없네. 그냥 발킬인가? 특수 능력인가 진짜? 아, 이거네, 이거네? 아, 하루에 한 번이구나. 와, 250점이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250점으로 하죠. 저는 말을 잘 듣기 때문에 250점으로 하겠습니다. 250점으로 하겠습니다. 전사 스카우터는 전사가 쓰는 거잖아요, 사이어인이. 근접을 싸우는 사이어인이. 물론 사이어인은 원골도 죽이겠지만, 전사 기준 250. 좋은 점수군요. 넌 약해서 테스트도 못하겠다. 한번 죽여보자. 아, 반사들 너무 아프다. 근데 전설라이드 반사들은 16배야 진짜 너무 아파. 거의는 쓰레기야. 이 정도 스펙인데 솔직히 반사들 아니었으면 진짜 순살인데, 닿자마자 사라졌는데 반사들 하나 때문에 고평가를 해버려야겠어. 두 마리랑 2대1로 싸워야 되는데 역시 굴둔바위가 낫겠지? 부른 다음에 소환해서 싸우게 해보죠. 반사들 때문에 이길 것 같은데 2대1도? 아, 2대1 지면 안 돼. 뭐 물론 검은 영혼도 소환하니까 이기겠지 당연히. 별로 안 세니까 얘네들 지금 와서는. 가라. 어? 유령이 아니라 몸으로 나오네. 아까 유령이 나와서 유령일 줄 알았는데. 어, 반사딜이 그대로 들어가. 저도 은근히 센 편이고 무엇보다 흡이 있기 때문에. 야하! 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야 저 번개? 한 손으로 되는구나. 양손만 되는 줄 알았어. 괜찮니? 야, 반사딜 그대로 박히네. 체력이 짱이야. 거품의 가능성을 찾았기 때문에 토르 어떡하냐. 토르 반사들 없으면 진짜 쓰레기다. 토르 반사들 없으면은 그냥 순살이야. 토르 반사들 없으면 이제 살 수가 없어. 잡았냐? 내가 지금 마무리해줄게. 갑자기 죽은 줄 알았네. 내 생각에 너 에보니 워리어도 비비겠는데. 데미지가 낮아서 잘 모르겠긴 한데.
목소리 왜 그래? 썸네일 줄 거지? 소원되는 거 다행이다. 근데 내 생각에 네가 이겨. 그렇게 느려서 날 열받게 하는 것 뿐이지. 아 지금 아 정하면 피 없어져요? 그렇군요. 근데 역해가 아니라서 입을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아 이름표만 안 뜨면 딱인데. 또 하나 찍어놔. 너는 많이 찍어야겠다 딱 봐도. 아 야 좀 이름표 좀 사라져봐 지금. 아 너무 흐릿하다. 아 아 안돼 안돼 안돼. 너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돌리는구만. 포샵 좀 해줄게. 빨리 사라지기 전에 포샵 받고 가. 좋았어. 하, 사라져. 한 번 더? 아 피 왜 이렇게 쳐바르고 다녀. 아 짜증나네. 잘 가. 아 기나킨 싸움이었어. 기나킨? 아 나 저거 아직도 안 찍었어? 와우 저러니까 체력이 없지. 뭔가 많이 없더라고. 와 레벨업이 거의 됐네 지금.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 여기까지 하죠 오늘. 오늘 많이 했고요. 재밌었습니다. 어 반세를 정말 아프네요. 수고하셨고요. 나는 한 10딜 넣었는데 막 300딜 들어오고 그래. 이 30딜 넣으니 막 400딜 들어오고 너무 끔찍했습니다. 자 그럼 뭐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나 오늘 사실 한 5마리 보려고 그랬는데 천천히 보더라도 너무 피피발키리한테 시간 쏟은 것도 있고 다른 데서도 시간을 좀 쏟았네요. 용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용이 이제 많이 안 남았을 거예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용을 잡았으니까 별로 안 남았겠죠? 다음에 보는 걸로 하고. 아 잠깐 피피발키리 소개 좀 볼까? 잠깐만요. 자꾸 영혼이 정화된 느낌이야. 아 묘지를 내가 안 가봤구나. 잠깐 묘지 가볼게요. 어디였어? 묘지 일단 가서. 묘지를 간다고 그러고 안 가버렸어. 저기였죠? 갑니다. 아무것도 없냐? 그냥 묘지야? 이상한데? 이상할 건 없지. 자꾸 나서 영혼이 정화된다는 느낌이 된다. 다인 슬라이버 체력을 회복하면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분해 가능하다. 와우비측 복수의 검 체력 피해 증가. 발키리 업그레이드 가능. 발키리 할버드 업그레이드 가능. 활 업그레이드 가능. 발키리 소환. 발키리 업그레이드 가능. 발키리 방패. 아 강타 공격 시 체력을 흡수하는구나. 방패도 화살 업그레이드 가능. 방패 업그레이드 가능. 발키리와 전투 주변의 꽃과 하얀 비석이 있는데 그 아래에 노퉁이라는 한손검이 있어요. 드래곤에게 체력 흡수 매직 흡수 업그레이드 가능. 진짜? 꽃에 있대. 내가 싸워서 날라갔다던가 뭐 그딴 거 아니지? 여기 검 있대. 노퉁이라는 게 있다는데 내가 싸워서 날라간 것 같은데 아무 생각해도. 여기 왔다 갔다 그러면 계속 개질을 했기 때문에.
날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여기 둔다던가. 날라간 거 같은데? 솔직히 별로 노통이 드래곤, 잠깐만요. 드래곤에게 체력이랑 매직 흡수래요.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후기에 달에 한성 군무기. 전에 그 제작대에서 봤죠? 그거 같은데? 없어. 들어갔나봐. 내가 싸워서 하도 용어 쓰고 그래서.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 죄송한 부분이고요. 없는 거죠, 확실하게. 다음에 보는 걸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가겠습니다. 뿅! 아, 노통은 제가 저기 모르 가서 한번 볼게요.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어요.